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학생을 둔 가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학용품비 명목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늘어났지만 예산은 그대로에다 코로나 변수까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청주의 한 학부모는 지난 5월 학용품비 명목의 교육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6월이 지나도록 금액이 지급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굉장히 황당했고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을 둔 가정에 학용품비 명목으로 연중 한 차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엔 1,167명이 신청해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신청 인원을 넘어선 겁니다. 올해의 경우 근로소득의 30%가 공제되면서 지급 기준이 완화됐고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자연 감소를 고려해 지난해와 같은 2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확한 수요 예측은 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졌고 현재까지 650여 명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그 예산을 가지고는 지급이 부족했던 거죠. 충북교육청은 부족한 교육급여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9월경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전통시장에서 7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금품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과 함께 여러 전통시장을 돌며 범죄 대상을 물색했는데 주로 범죄에 취약한 고령자들을 노린 치밀한 계획 범죄였습니다. 진기윤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권모 씨는 지인인 박모 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증평군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5일장에서 야채를 팔던 77살 A 할머니에게 접근했고 현금이 부족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주겠다며 A 할머니를 자신들의 차로 데려간 뒤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현금과 금반지를 갈취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대로변에 버려둔 채 사라졌습니다. 이거 우리 또 무거우시니까 따뜻하니까 한 잔 더 하시라고 하면 그때 나는 벌써 숨이 넘어간 거야. 무사히 와서 그렇지 안 그러시면 내가 만약에 죽으시면 이들은 또 같은 시장에서 장을 보던 80대 할머니에게 집까지 짐을 들어주겠다며 접근한 뒤 할머니 집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쳤습니다. 청주와 증평, 경북 영덕 등의 전통시장에서 고령의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권 씨와 박 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집중적으로 노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본 겁니다.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은 졸피뎀 성분이 들은 약을 갖다가 이제 갈아서 음료수병에 이제 섞어가지고서 피해자들한테 먹인 후에 이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했던 것. 경찰은 수면제를 몸에 지닌 채 범죄 대상을 물색하던 이들을 렌터카 추적 등을 통해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서울 중랑구 45번 코로나19 확진자 30살 A씨가 충주시 노은면의 골프장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충주시 노은면의 골프장에서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골프를 쳤고 지난 3일부터 발열과 오한 등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파악된 지역 내 접촉자는 당일 근무한 캐디 한 명으로 검체 검사를 마친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옥천 1번 확진자의 도내 접촉자 87명에 대한 자가 격리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들 접촉자 가운데 옥천 1번 확진자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이원면의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산 카자흐스탄 국적의 미등록 불법 체류자 2명에 대한 단속은 유예됩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의심돼 진단검사를 받아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품위 유지 위반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했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 조항에 근무 시간 중에 무단 이석과 음주, 인터넷 게임과 주식 거래 등을 추가하고 공무원 외부 강의 등의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최근 순회교사의 근무지 무단 이탈과 근무 시간 중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실행 등의 사안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와 도청 제2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도는 다음 달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방침이며 설계가 끝나면 내년 7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구 문화동 옛 청주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도의회 청사와 도청 2청사, 지하주차장 등이 조성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음성군 대소면의 아파트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기도 등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한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영동의 낮 최고 기온이 30.5도, 청주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은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영동 등 충북 남부 지역에서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 밤부터 도내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